시즌 3 조별 플리그 4회차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방금 1세트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레이드가 아쉽죠. 예, 레이드가 아, 그렇죠, 진짜 초반에 약간 좀 불리했었는데 뭔가 좀 역전하는 듯 했어요. 근데 역전하는 듯 하다가 진짜 그 마지막 그 한 끗 차이로 예, 패배를 하면서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뭔가 그 본인들의 그 단점,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 그로 인해서 코어팀이 늦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생각을 해왔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얼머스트 캐리 같은 경우 또 상당히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레이너 간의 그 격차를 좀 많이 버리면서 뭔가 레드 팀 같은 경우에는 얼머스트 캐리를 중심으로 뭔가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조합의 좀 차이. 근접 딜러가 이제 그 크럴이랑 글레이브 둘 다 있다 보니까 한타 중후반 한타로 넘어갔을 때 캐스트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야수의 돌진으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캐스트럴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팀을 캐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세트를 기다리고 있는 팀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자, 무적 함대와 팀 GL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일전이죠? 예, 아무래도 그 경기 전에 그 와인 선수랑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도 한일전이기 때문에 부담된다. 아무리 그 뭐 우리 팀이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국민의 특수성 한일전의 무대인데요. 자, 처음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나오는 팀 무적 함대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인, 망고, 두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난 경기 때 확실히 두리드 선수가 그 CP뿐만이 아니라 WP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지난 시즌과 더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와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타의 응집력이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세 명이 그렇죠. 동시에 한 점으로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상당히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기존의 무적함대가 이제 멤버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갱스터즈 같은 경우는 같은 색깔을 좀 이어갔다라면 무적함대는 약간 좀 성향이 달라졌어요. 네. 기존에는 굉장히 좀 후반 지향형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더 중반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중반에 한 번씩 빵빵 쳐줍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상대 일본 팀 GL입니다. 네, 팀 GL은 뭐 일단은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경기에서는 사실 좀 그렇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패배를 당했었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죠. 일본 내에서는 또 최강의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 대회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분명 국내 대회 때는 정말 결승전에서 이기고 나서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 뭐, 아, 그렇죠. 예, SR 선수가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가 참 스타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에서 보여줬던 그런 뭐 코시카 플레이라든지 이제 여기 와서 좋은 플레이를 못 보여준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VIPL이 큰 무대이다 보니까 아마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 평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리팀과 일단 패배팀 간의 대결이라 평균 KDA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CS가 사실 무적함대는 어느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았었고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를 벌렸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루이드 그리고 이제 실버 선수인데 이제 드루이드 선수가 이 CS 수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WP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뭐 스카이를 했을 때는 한 20개, 30개는 벌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만큼 이제 WP로 가면서 팀파이트에 뭔가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드루이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킬 관여율이 상당히 높죠. 네. 역시 저 부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실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킬 관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무적함대 상대로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확 끌어올려야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저번 경기에서 그 드루이드 선수의 흑킥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레인저 뿐만이 아니라 그 한타로 넘어갔을 때 그런 집중력, 특히나 다른 팀원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점사를 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 자, 두 번째 세트 밴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아란을 밴을 했고요.
아단을 밴을 했으면 이제 포트리스를 가져갔을 때 로머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밴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뭐 포트리스 뭐 아단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스카이만 네, 드루이드 겨냥해서 스카이만 밴하는 모습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무적 카페가 포트리스를 가져갔네요. 가장 핫한 핏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밴 핏, 그러니까 밴에서 딱 보였었던 장면이었고, 팀지엘이 포트리스를 밴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포트리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 조합에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조합을 지금 생각을 해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조합을 받아칠 수 있는 아다지오를 일단은 가져가면서 거기에 사실 뭐 스카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라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카이가 없는 상황 아예 전에 그 아마테라스 게이밍도 스카이를 먼저 선밴을 하고 나서 라임을 가져갔고 미리 네. 설계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라임을 가져가는 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라임 나올 안 나왔네요. 네. 어차피 마지막에 선택해도 되니까요. 아다지오를 뭐 정글 로호 양쪽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보고 맞춰서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카운터 픽은 남겨놓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햇빛을 가져갔습니다. 무적 한대 네. 완전 들어가는 조합이죠. 네. 복스가 일단은 뭐 드루이드 복스를 가져갈 텐데 이건 이제 복스가 네. 뭐 그냥 일단 이 서버부터 먼저 써주면서 음속 돌파로 바로 합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무적 함대 입장에서는 들어가는데 불안 없는 조합이죠. 자, 그리고 TGL 같은 경우도 핀을 선택을 해서 양 팀의 밴픽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픽을 보고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TGL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조합 그리고 버프 조합이에요. 그 아다지오와 링고의 그 버프 서로 간에 효율을 굉장히 올려주겠다, 시너지를 내주겠다라는 조합이고 이 무적 함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핀이 들어오는 조합에 약간 좀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이런 조합이긴 한데 핀과 아다지오가 링고를 얼마나 잘 보호해주면서 네. 딜을 넣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만큼 창과 방패 대결이 되겠는데요. 자, 조별 플리그 4회차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무적 함대 레드 진영이 팀 GL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지키는 조합일 때 핀이 뭐 아군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 일단 초반이 좀 초반을 잘 넘기는 게 팀 GL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핀이라는 영웅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영웅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레벨 한 2, 3 정도 때부터는 그냥 그 레인에서 좀 기생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어차피 정글러와 같이 움직여봤자 기동력만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일단 땡겨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초반에 팀 GL의 그 정글과 로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자, 일단 팀 GL 같은 경우는 레인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드레드 선수가 좀 독특하게 좀 아이템을 갔어요. 상대방이 일단은 초반에 조심해야죠. 자. 일단은 가죽가복을 가면서 일단은 타격적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좀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레인에서 좀 버틸 수 있도록. 근데 복스 자체가 링고한테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링고가 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처음에 이제 2대1 싸움이 팀 GL 입장에서는 피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3명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상점을 첫 번째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3명이 같이 움직이면은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 이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자, TGL 같은 경우도 많은 준비를 하고 온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와인이 한번 쑥 가서 지뢰를 좀 제거를 해주는 모습이죠. 주요 지뢰 매설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쌓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겁만 주고 있습니다. TGL. 네. 이게 뜻밖의 동행 이후에 지진까지 콤보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순식간에 킬이 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적함대도 네. 들어갈 때 속도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핀이 공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출전한 팀들 중에서는 무적함대가 유일하게 또 1승을 한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초반에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TGL이. 왜냐하면은 레인 쪽은 사실 링고가 지금 복스를 상대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을 쭉 밀어놨죠. 네. 그래서 지금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맞상대하지 않고 일단은 무적함대가 바로 상대방의 정글을 카정을 가주는 모습은 아주 지금 좋은 판단입니다. 그렇죠. 역시나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또 팬분들이 또 무적함대 팬분들인 것 같은데요. 두두두두갓 이렇게 또 써주셨고요. 네, 드루이드 갓 이거를 줄여서 네, 두두두두갓. 네. 아 진짜 킬 포인트는 안 났지만 정말 치열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한치 양보 없이 서로 간에 정글 뺏기면은 정글 빼앗고. 네. 근데 무적함대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경기가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수비적이라는 모습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레이너 간의 상성에서 확실히 복수보다 링고가 처음부터 많이 괴롭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드루이 선수가 CS 섭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네. 뭐 괜찮아요. 똑같이 가는 거는. 네. 그렇죠. 자 이제 상대 진영까지 왔는데 깊숙하게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드루이드 티카 가능한 거예요. 드루이드가 워낙에 CS 수급량이 이런 것들이 좋은 레이너라서 웬만해서는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레인 쪽을 살짝 비우고 상대방 정글로 들어갔을 때 바로 대응해주는 무적함대의 대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상대 정글에 들어가도 타스키 선수보다는 망고 선수의 CS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 일단 포트리스가 네, 아, 숨어서. 네, 잘 숨어요. 네. 자, 와인 선수가 또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아, 로모도 상당히 잘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레이너, 그러니까 레인만 안 가고, 보통 이제 정글과 로모를 자주 가시는데, 자주 가는데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네. 이제 알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오더 내리기도 더 편하겠죠. 아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만큼 무적함대는 확실한 오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자 세 명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예의가 바른 박용호 캐설이고요. 네. 너무 바르죠? 네, 정말 발라요. 악마토스인데 예의는 발라요. 참 어폐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일단 강하게 확실히 해보는데요. 그렇죠. 복수 딜을 많이 뺐습니다. 이게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핀을 활용해서 그냥 메인 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복수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포트리스가 성장이 그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리스가 6레벨 이후에 좀 이제 싸우는 구도 그리고 특히 또 8레벨 이후에 싸우는 구도. 그러니까 거의 6레벨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합이에요. 무적함대가. 네. 그래서 역시나 무적함대는 언제나 이게 초중반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넘깁니다. 근데 그래도 별로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상대방이 압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후반에 갔을 때 힘을 받는 게 바로 이 무적함대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바로 글로벌 CS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카운터 정글을 당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또 정글을 또 빼먹었기 때문에 CS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이게 복스가 링고 상대로는 사실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말 그 드루이드니까 이 정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링고 플러스 핀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자, 또 강력한 또 우승 후보 중 하나잖아요. 무적함대가. 그렇죠. 그 모습을 또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 좋아요.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네, 링고 상대로 저렇게 CS 먹는 것도 신기하고 핀이 압박을 해주는데도 안 놓치고 다 먹고 있다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네. 드루이드 선수. 자 일단 망고 선수도 계속 CS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틈틈이 TGL은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적함대. 그렇죠. 근데 팀 GL 입장에서도 무적함대가 들어와야지 싸울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먼저 이니시를 여는 거는 이제 그 핀의 강제 협약이 있을 텐데 아직 네. 5레벨이고요. 일단 딜 교환. 네. TGL은 생각을 굳혔어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면은 말씀드렸듯이 후반으로 갔을 때 세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니언 사탕도 하나를 먹었고 이제 실버 선수가 사용을 했고요. 네. 미탄의 도끼가 나온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 지금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레인 쪽 밀어버리겠다. 본인들이 미니언 강사도 먹고 아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워를 밀면은 확실히 운영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추고 미니언 사탕을 구입해서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각을 한번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7분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펼쳐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타워를 줄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레벨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 네, 포트리스 궁극기 찍을 때까지만 어떻게 버티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교전에서는 아 링고만 어차피 노릴 거예요. 링고만 노려서 링고 녹이고 나면 어차피 아다지오는 금방 죽습니다. 네, 순식간에 죽어요. 링고를 노려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게 됐을 때는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핀이 6레벨이 되거든요. 한잔하시죠. 아니죠. 한잔하시죠. 자, 이게 멀리서도 피니시가 가능합니다, 지엘이. 자, 일단 강하게 한번 1차 포탑을 자, 타워 밀었고요. 예. 했고요. 아, 그랬어요. 아하! 듀로이드! 좋고요. 왕갑을 정말 잘 썼죠. 아, 이게 사실 6레벨에 딱 포인트를 만들어야 핀이 존재감이 딱 빛나는데. 이 쿨템이 상당히 길어요. 그동안에 또 팀젤 입장에서는 그냥 이니시 없이 그냥 같이 이제 뭉쳐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뭐 방금 전에 복수 이제 보내면서 네, 첫 번째 금강도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리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TGL이 일본에서 지금 거의 최고의 팀이에요. 아, 그렇죠. 예, DB를 또 잡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그 경기 인포머스와 경기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압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흑깃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포트리스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 실버 선수가 잘만 살아주고 앞에서 이 이제 아다지오와 핀이 계속해서 상대방 딜러들이 달려드는 거를 방해하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버프 조합이라서. 자, 그래서 일단 힘을 내서 들어가 봅니다. 오히려 무적함대가 이니시를 걸고 싸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팀 GL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 예, GL이 네. 좀 앞서 나가고 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적함대가 CC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싸우기가 괜찮은 거고 링고가 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슬로우로 걸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CC기가 부족한 이 무적함대의 조합이 링고를 무는 게 사실상 아주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 흑기과 함께 포트리스의 그 이속 버프를 통해서 네. 잡아야겠죠. 자, 지금 맵을 보더라도 지뢰 매설도 상당히 잘 해놨고 저번 경기하고 비해서 TGL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운영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저 느린 핀, 저 큰 덩치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유, 그렇죠. 또 무서운 게 장땡입니다.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이제 핀이 부담이... 끌어왔어요! 아, 끌어왔고. 끌어왔고 일단 일정사! 아, 이게... 실버도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아다지오도 지금 강화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도 네. 자 이것도 왕갑으로 막았고요. 그렇죠. 지금 조합이면 지금 딜이 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일단 강하게 TGL이? 한번 2차 푸시를 해봅니다. 자 각을 보고 있는데요 TGL. 그러니까 이게 링고를 잡으려면 뭔가 CC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서버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돌진을 해서 잡아야 돼요. 근데 돌진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아다지오의 심판의 원력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 지금 링고 잘 잡았어요. 링고를 퍼블 나왔습니다. 자, 10분 만에 퍼블이 나오고 더블킬까지. 그렇습니다. 아, 팀즈 네. 입장에서는 그 글로벌 골드가 상당히 앞서고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링고 잡히면 그거 다 무쓸모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후반의 뒷심을 바라보고 했었던 이 무적함대 조합이었어요. 링고가 그래서 더욱이 앞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뒤쪽에 있을 경우에는 CC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앞에 나가 있다가 지금 이런 골 나가겠잖아요. 험한 골 나가겠어요. 네. 그렇죠. 반사의 왕갑도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자, 거의 무적함대는 축구로 치면 아주리 군단을 연상케 하는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방금 전에 한타가 정말 네, 글로벌 골드가 이제 팀젤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그 한타 파괴력 자체는 집중력은 무적함대가 네, 정말 이름값 하네요. 자, 아무래도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본인들도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대기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일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다. 그래서 네. 네,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무적함대의 조합이 이제 슬슬 좀 힘을 받습니다. 흑깃 자체, 그러니까 망고 선수가 거인의 경갑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링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싸움 구도가 돼야 되냐면 링고를 물러들어올 때 링고가 뒤로 잘 빠져주고 링고에게 흑깃이 못 달라붙게 해줘야 돼요. 자, 하나 끌었습니다. 흑깃 끌었는데요. 근데 흑깃은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궁극기, 그 낙화를 통해서 바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고 네. 복스를 그래도 노려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왕갑에다가 뭐 음속 돌파까지 있기 때문에 핀이 뭔가 슈퍼플레이를 하기에는 무적함대의 조합이 그렇게 썩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 상대방이 좀 약간 방심을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려줘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흑킷 자체가 깨뚫기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상대방이 슬로우를 좀 걸어줄 수가 있고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에요. 풀 스택을 찍어서 이제 여기에서 포트리스와 함께 들어가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링고가 또 한 번 앞장서는 타이밍. 근데 링고가 앞장을 서지 않아도 아다지오가 계속해서 앞장을 설 수가 있다라는 게 까다로운 점이거든요. 네. 아, 이게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다지오가 앞장서면은 링고가 뒤에 빠져 있어도 충분히 압박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딜러가 좀 뒤에 있어서 계속 딜을 넣다 보면 본인들이 또 위험하니까. 오히려 핀의 그 강제협약을 무적함대 이니시로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제일 까다로울 때가 핀이 무적함대의 조합이 복수를 잡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강제협약을 그걸 당기는 지금 들어왔는데 들어왔습니다. 아다지오를 차라리 먼저 녹이자라 생각했는데 아다지오가 아다지오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자 지금 흑기 핀 자 이렇게 링고가 뒤로 빠진다는 생각하니까 아다지오를 먼저 녹이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다지오가 10판의 얼령을 쓰면서 뭔가 좀 살까 말까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잡혔고, 그러면서 무적함대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언제나 이게 한타 교전에서는 무적함대의 조합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제가 한타 일어나기 직전에 얘기했었던 그 만약에 무적함대가 들어왔을 때 핀의 강제협약을 아군을 지키는 정도로 본인에게 당기는 그런 효과를 쓰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복수가 아니라 흑깃을 당겼어요. 네. 자 여기서 파고들면서 끝까지 포트리스를 당겼죠. 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네. 보여준 무적함대예요. 복수나 흑깃 같은 영웅을 만약에 핀이 당겨서 본인이 그 친구랑 같이 좀 어그로를 끈다 그러면은 링고에 대한 생존력이 좀 더 높아지겠죠. 두루치기 사랑해. 오늘은 하트가 네. 난발하는 날이네요. 수승의 날이라서 그런지 네. 두루치기는 사랑이죠. 네, 이제 또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한 끼 해야겠네요. 자 그게 네. 음식이 아니고 두루이드 선수 아닐까요? 아 그거는 맞죠. 네. 그거를 짬뽕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짬뽕도 같이 먹으려고요. 아 두 분 알고 계셨어요? 전 지금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 네.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한 세대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대 2대 3대. 자 이제 크라켄 그녀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경쟁력은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가 아직도 앞서고 있죠. 네. 네. 워낙 이제 상대방의 정글 카운터 정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정글 CS를 많이 채취를 하면서 섭취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골드 힘을 지금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스코어만 지금 뒤지고 있을 뿐이고 약간 기세만 밀렸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네. 실제 상황에서는 금은 섭취하면은 죽습니다. 네. 몇 분이 웃어주시는데요. 네. 아니 통한다니까요 요즘 데미들의 개그가. 그렇죠. 특이하잖아요. 수급을 해야죠 골드는. 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매장 당했거든요. 잠깐만요. 중요해서 아다지오도 먼저 녹이는 모습 같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잘 빠졌고요. 링고 아다지오가 잘 빠져. 또다시 아다지오. 아 이게 링고가 프리딜을 했는데 네 아다지오가 죽어버리면 이게 앞선이 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무적함대는 일단 크라켄을 건들고 있고요. 단단해요. 상대방도 흑깃이 앞장섰을 때 흑깃이 이제 재생의 분수의 버프도 받고 잘 안 죽거든요. 애틀키를 통해서 자 그냥 내줬습니다 크라켄. 네 여분의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그러니까 조합이 진짜 맞먹고 달려들었을 때는 역시 후반으로 갔을 때 무적함대 조합이 좀 힘을 봅니다. 아직까지 뭐 포탑은 TGL이 좀 많기는 하지만 앞쪽에서 지금 방어를 해보고 있습니다. 타워 끼고 방어를 하는데요. 자 무적함대도 파상공사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크라켄 포함해서 첫 번째 포탑 파괴했고요. 자 링고 잡혔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무적함대 파상공사를 밀죠. 자 다이브 와우 없이 망고, 다이브 망고 자 거침없어요. 너무 욕심냈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예. 자 그래도 두 번째 포탑까지 밀은 상태고요. 자 남은 건 핏. 네, 타워 두 개 밀고 상대방 정글 빼먹고 빠지면서 미니언 강사까지 하면은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네. 자, 이번 전투로 인해서 글로벌 CS도 이제 무적함대 쪽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네. 타워와 더불어서 타워 두 개, 영웅 두 개. 네. 하지만 이쪽도 이제 크라켄을 잡으면서 네, 균형은 유지했고요. 네. 자, 잠시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 1. 경기는 17분 45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핀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나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금 선수 본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타가 거의 끝나고 나서 쓰고 막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은 예. 팀원에게 달라붙는 영웅을 쓰기에는 또 아다지오가 또 심판의 원령을 쓰는데 거기에 또 거리에 또 벗어나진 또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양 팀 벌써 약물은 다 네. 흡입한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적인 그림은 사실 핀이 강제 협약을 땡기기 전에 미리 심판의 원령을 써놓고 땡겨져 왔을 때 스턴이 걸리면서 거기에 아킬레스 샷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이상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이상을 현실로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요. 핀과 아다지오가 아까 둘 다 뻘쭘해졌어요. 뭔가 후반으로 오니까 링고 자체가 사실 복스를 좀 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스를 잡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흑킷도 세요. 그게 문제고 흑킷이 들어올 때 흑킷 자체를 앞라인을 녹일 수가 없는 게 흑킷이 워낙에 생존력이 또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스는 프리딜이에요. 계속해서 프리딜이에요. 근데 링고는 상대의 탱커를 소위 이제 탱커를 때리고 있고 복스는 상대의 탱커를 같이 때리는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안 죽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저 누굴 땡겨도 참 애매한 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도 생각을 한다면 돌아서 복스를 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어요. 자, 아다지 어디 갔어요? 아다지 어디 갔어요? 도망갑니다. 야, 오늘은 1세트, 2세트 똑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네 타워 밀러 가죠, 그냥. 자, 이게 일단 이 타워 하나는 무조건 밀릴 것 같고 이걸 수비하러 오게 되면 이거 타워 밀고 빠진 다음에 맵 장악하고 크라켄 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게스트키가 진짜 사정거리가 길어요. 순식간에 세 번째 포탑까지 민 무적함대. 네, 무리사냥이 지금 13초 남았죠. 네, 조금 더 시간 끌어야죠, 무적함대는. 자, 일단 쇼핑을 마친 상태. 일단 쫓아오고 있습니다, TG. 타격 강화제, 수전력 강화제 둘 다 마신 상황입니다, 지금. 무적함대가. 자, 이거 싸움 지금 이거. 자, 다시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 살아가기 힘들어요. 물어. 버프는 좋은데 뒤쪽은 잘 빠져 있었고. 아다지오. 뽑아 버리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아다지오. 잘 빠졌고요. 핀 잡았습니다. 자, 이제 실버. 뒤로. 자, 근데 실버. 실버 스킬. 맞나요? 죽었어요. 잡았습니다. 야. 자, 일단 그래도 복수는 한번 잡았네요. 네. 그리고 다시 와인 쫓아가는데요. 야, 이거 와인까지 잡아줘야죠, 네, 이거. 아다지오를 점사를 했는데 아다지오가 한번 버텨주니까 이런 또 한타 결과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자, 아다지오가 그러면서 네. 와인까지. 아다지오가 싸우기 직전에 또 바로 버프를 좀 잘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경로의 전령을 미리 링고에게 잘 걸어줬기 때문에 그런 버프도 있었고 방금 교전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좀 아예 작정하고 그 TGL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좀 거둘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TGL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이 좀 많이 좀 몇 번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핀과 아다지오가 앞선을 어쨌든 잘 만들어주고 링고가 프리딜을 네. 하면은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링고가 네 마지막에 아다지오 자체가 또 상당히 좋고 링고의 마지막 한타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네, 쳤습니다. 승결 굉장히 깔끔했죠. 그러니까 링고가 템은 아이템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딜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앞쪽에서 조금만 버텨주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크라키는 TGL이 가져갈 생각을 하고 와, 있는데요. 잡는 속도 봐요. 쭉쭉쭉 답니다. 벌써 잡았네요. 몇번 치니까 그럼 크라키는 내 거야. 잡은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 강화제, 뭐 타격 강화제를 또 다시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들어가겠죠. 네. 자, 맨정신에 못 이겨요. 그냥 약을 한번 흡입하고 가야 돼요. 네. 도가니를 가주면서 체력을 좀 많이 올려준
실버 선수고요. 동시에 깨뚜기 누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좀 면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네. 좀 이런 것들을 갖춰놨습니다. 링고가 프리딜만 넣어주게 됐을 때는 TGL이 진짜 링고 혼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적한 데는 일단은 들어가는 조합이 라고 이제 좀 할 수 있는 조합에서 앞라인을 녹여주는 것보다는 링고를 잡아주는 게 지금은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강하게 푸시를 해보고 있는 팀젤. 와 링고 딜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수가 타격 복수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순간적인 폭딜은 좀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사로 이제는 링고를 잡기에는 부담일 수는 있겠네요. 예. 결론은 흑깃이 얼마나 링고 쪽으로 잘 달라붙어서 어그로와 더불어서 그 딜을 잘 넣느냐 그 네.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 한타 교전 그리고 핀이 이 조명탄을 다섯 개 사는 건 굉장히 좋아요. 계속해서 뿌리고 상대 위치 파악해야 됩니다. 네. 앞라인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링고가 포지션 잘못 잡고 한 번에 녹지 않으면은 TGL 조합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반대로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조명탄 계속 써가면서 상대방이 뭔가 조금 한번 이 진영이 붕괴됐을 때 분산됐을 때 딱 노리는 그 그림을 그 각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시에도 몰래 숨어가지고 한 번만 노리자. 우리는 한타만 이기면은 끝난다. 지금 한타 교전에서 승리 거두면은 게임 이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타 교전에서 패배를 하면 게임 져요. 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무적함대가 계속 아다지오 쪽으로 많이 놓이다 보니까 그냥 도가니를 링고가 가버렸습니다. 네. 내가 아다지오 지켜줄게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 이제 폭풍 전향이란데요. 와 근데 여기서 자, 진짜 기다려요 기다려요 애들. 여기서 막 소름 돋게 기다립니다. 저기 부시에다가 조명탄 뿌리면은 와 이건 진짜 자 지금 저기서부터 30초 이상 같거든. 기다린 것 같거든요.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 크라켄 나올 때까지 그냥 시간 버티면 되죠 팀젤은. 자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함대 네. 지뢰 다 박아놨어요 지금. 아 이거 맵을 보면 지뢰 다 박아놔서 자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는 팀젤인데요. 팀젤은 이제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아우 앞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필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상상하기도 싫죠 이 패는. 네 거기다가 그래도 본인들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 패라고 한다면은 정말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본 최고의 팀이잖아. 일본 최고의 팀과 한국 최고의 팀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 이게 상대적으로 흑깃이 아이템이 뭔가 좀 아쉬워요. 이게 딜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정도 아이템이면. 자 지옥불 숨결 일단 와인이 맞았고요. 저는 뭐 아이템이라도 하나 빼려고 한 거죠. 자 이거 자 이거 갖고. 자 맞바꾸기인가요? 자 이거 근데 자, 맞바꾸기인가요? 만약에 이거 아 이거 들어가기는 좀 사실 좀 우리 이거 들어가는 경우도 됩니다. 야. 자 이거 포탑 쪽에서 잡아 안 돼요. 자 드루이드. 자 실버. 자 실버 이거 고국기. 자 일단 뒤로 뺐습니다. 와인.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무적함대. 이러면은 둘이서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신의 한 수가 오히려 칼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무적함대. 아 미니언이 상당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미니언을 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생겼고 크라켄을 잡고 나서 와도 될 정도로 시간이 충분했었죠 팀젤은. 네. 자 이제 들어가는데요 무적함도 이걸 막을 재간이 있을까요? 아... 자 대대로 자리 잡고 싸우겠죠 팀젤. 자 일단 첫 번째 포탑. 자 이거 어떻게든 링고 잡아야 돼. 링고 딜이 자 링고 잡아야 돼. 링고 잡았어요. 자 이게 어떡하나요? 자 아다지오 결국은 아다지오 잡혔습니다. 이걸 망고 이걸 무적함대 이걸 망고 잡혔어요. 자 더블킬. 자 일단 미운데 밀고 보는데 치고 봅니다. 이거는 네. 무적함대 이거 일단은 마감만 내면은 바로 달려가지고 상대 살아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나기 전에 살아나기 전에 누가 어떻게 합장 이런 딜에 야 이런 경기가 또 나오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딱 이 상태에서 가가지고 상대의 기지를 밀 수 있으면 좀 살아나요 가면은. 네 어쨌든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자, 할 수 있습니다, 팀 지혜. 아, 아주 경기 네. 멋집니다. 무적함대. 아, 네. 무적함대. 네. 무적함대가 희망에 있다는 불씨를 남겨놨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타 교전을 통해서 한 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 여기서 링구가 좀 앞으로 가긴 했어요. 그렇죠. 자, 링구가 좀 손쉽게 잡힌 없는 없잖아요. 있어요. 헛깃이 진짜 낙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플레이 자체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에이스 슈퍼 플레이의 급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저 네. 뭐 말을 잃을 수가 네, 없습니다. 핀이 저 마지막에 뜻밖의 동행할 시간에 그냥 평타 한 번이라도 더 때렸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무적함대는 한번 보겠죠. 아, 승부수 거나요? 아, 자, 뒤가 없습니다, 무적함대도요. 진짜 눈치 한번 잘 보고 그냥 빈집 털이해도 이거는 네.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의 싸움이 1패냐 1승이냐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입니다. 자, 크라켄이 나왔고 크라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 쪽에서의 이제 싸움이 계속해서 눈치 싸움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무적함대는 유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라켄 먹으면은 너희들도 무섭지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야 돼요. 일단 미니언 라인이 중요하죠 지금. 어쨌든 네. 절반 이상은 넘겨놔야 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줄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위치 봤는데 아, 이게 쉽게 가져가기 좀 어렵죠. 바로 와서 스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팀지엘 같은 경우도 본진 무적함대 본진 쪽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을 텐데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명탄 뿌려주고 있고요. 서로 각재느라고 네, 눈치 싸움이 네. 치열하네요. 근데 이게 결국은 레인이 밀리면 무적함대가 위험하고요. 자, 가요. 바코네. 네, 체력 일단은 승부수 걸었습니다. 네, 무적함대 위험합니다. 자, 승부수 걸었어요. 자, 일단 이리도 아니, 링고가 이거 링고가 때리고 깨져. 지혜진아, 지혜진아, 승부수. 이거를 팀 지엘이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번 경기를 잡네요. 와, 진짜 대단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최고의 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무적함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TGL이 있습니다. TGL이 나와서 인포머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완벽한 그냥 압도를 당하는 경기로 패배를 거뒀었는데 지금 한국 최고의 팀이 무적함대를 상대로 자존심 회복을 제대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큰 무대에서 1패를 하면 떨어진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이런 멋진 연기를 또 연출했어요. 그렇죠. 아, 시차 적응을 제대로 했네요. 네. 아, 지난 주차 때는 확실히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그 기존에 보여줬었던 그런 기량들 국내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량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야, 이번에는 팀 상대로는 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확실히 TGL. 강합니다. 기대를 받았던 만큼의 그런 실력을 보여줬어요. TGL 처음에 인포머스와의 경기에 소개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 팀은 정말 지금 기대를 받는 팀이다.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최고의 퍼포먼스를 두 번째 세트에서 팀 GL이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 아, 어떤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될까요? 이거는 사실 실버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딜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긴 했지만 실버 선수가 딜을 잘 넣어주고 잘 빠져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조합이었어요. 그렇죠. 그 링고가 죽으면은 지고 링고가 네. 살면은 이기고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게 네. 반복됐었죠. 링고 사는 게 쉬웠어요. 네, 네, 제일 쉬웠어요. 아, 자, 여기에서도 네. 지금 와우, 들어가는 거 한타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무적함대도 이때까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양 팀 다 어그로 핑퐁이 어그로는 정글러들이 정말 잘 끌어줬습니다. 아다지오와 흑깃이 정말 계속 그 실피로 어그로 끄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에 이 승부수는 참 누구의 오더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네. 맨 오브 더 매치 선수는 역시 실버 선수가 됐네요. 네. 그 TGL 조합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링고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머지 선수들이 약간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조합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링고가 잘해줘야 됐고 실버 선수가 잘해줬으니까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실버 인터뷰를 들어봐야 되겠죠. 좋은 나라의 아나운서 네, 엄청난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KT VIPL 시즌 3 네 번째 경기였죠. 비조 네 번째 경기 무적함대와 팀 GL의 경기였는데요. 팀 GL이 극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MOM 존에는 MVP 선수 실버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곤니츠와. 네, MOM 존에는 사실 일본 선수를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데 오늘 역전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짜릿한 백도어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역전승을했는데요. 백도어で勝利したんですけど どんな気持ちですか? 決まるまではすごくドキドキして決まったら最高に嬉しかったです. 이길 때까지는 굉장히 두근두근했는데 네. 이기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 백도어는 도대체 어떤 선수가 오더를 한 건가요? 좀 진짜 궁금했어요 보면서. 백도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어느 선수가 오더했을까? みんなで決めて 사토르누さんが 止めるっていう 지지대 우리라가 이기ました. 아, 다 같이 얘기해서 결정했고 STR1125 선수가 이렇게 막기로 하고 나머지 두 선수가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무적함대 쪽 이제 크리스탈 베인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딱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안 깨졌을 때 되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잡혔었어요.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인부의 크리스탈 베인가 壊れる前に その直前にこう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ちょっと悔しがってる表情がつかんでなんですけど、その時の気持ちはどんな気持ちでしたか？一瞬勝ったなと思って油断してしまって壊れなかったので、とても悔しかったです。あ、그 순간에 아 이겼겠다 생각하고 약간 방심했었는데 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비조가요. 모두 1승 1패입니다. 모두 1승 1패로 굉장히 혼돈인 상황인데 4강 진출 가능할 것 같나요? 이마 B그룹은 전부 1승 1패ですけど, 準決勝進められそうですか? 次は エースなので しっかり勝って次に進みたいです. 다음 시합은 에이스와의 경기인데 네. 다음번에 꼭 이겨서 준결승 진출하고 싶습니다. 네, 실버 선수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또 C조 경기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팀 GL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실버 선수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마지막 경기 팀 피닉스와 FKK의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5월 24일 영웅들의 첫 번째 전투가